굿모닝, 오늘의 꽃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9월 28일의 꽃, 떡갈나무, 꽃말은 독립용기입니다. 이 가을산을 이 갈색으로 이렇게 물들게 해주는 주역할을 하는 나무가 이 참나무 종류죠. 이 참나무류가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, 특히 우리 떡갈나무가 잎도 가장 두껍고, 잎의 결각도 크고, 좀 왕초적인 그런 나무죠. 그래서 이제 신갈나무, 상수리나무와 함께 이제 참나무의 삼총사 이렇게 이제 불리우죠. 보통 이제 우리가 산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가로수라든지 공원 이런 조경수로는 그렇게 흔히 이용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외국에서는 종종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가정에서 심게 되면 처음 뭐가 어린 것들을 갖다 심으면 이렇게 이제 이 배수 좀 좋고 그다음에 좀 거미가 있는 것을 심으면 이제 잘 자랍니다. 특히 이제 숲에서 워낙 그 소중한 존재이죠. 이 건강한 그 생태계의 보고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.